어떻게 보면은 좀 초라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저는 장담하는데 지금 현재 100명 있지만 다음 주, 그 다음 주에 여기 100만 명이 모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맞습니까? 여러분들 이기고 있는 싸움에 우리가 조금만 더 조직된 힘을 발휘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. 여기가 어디입니까? 우리가 소리 지르면 관저에서 김건희, 윤석열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. 맞습니까? 자, 3초 동안 함성 시작! 좋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많은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 다음 주에 언제 집회하시나요? 몇 시에? 다시요?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제가 목표가 있습니다. 만 명만 모여주십시오. 다음 주 토요일날 이곳에 만 명만 모여주십시오. 제가 대대적으로 광고할 테니까 누가 집회를 하든 누가 뭐라도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윤석열 탈을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그 시작이 여기서 열리고 있습니다. 만 명 모이면 그 다음 10만 명, 100만 명 모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윤석열 반지하에서 끌어내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 반드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제이컴퍼니, 서울의 소리 그리고 많은 방송분들 함께해 주십시오. 우리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. 모여서 윤석열 탈을 시켜야 됩니다. 이길 수 있습니다. 지는 싸움입니까? 전두환 어떻게 몰아냈습니까? 국회의원들이 몰아냈네요? 국민들이 몰아냈죠? 윤석열 총선까지 기다리실 겁니까? 총선은 이기에 총선전을 끌어내립시다. 다음 주 토요일에 수십만이 모이면 되겠지만 만 명만 먼저 모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